자, 오늘부터 해볼 게임 두근두근 문예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만 15세 미만의 플레이어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분들의 시청, 플레이를 금하는 바입니다. 라고 해요. 도키도키 문예부. 불안장애,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주세요. 사이트 주소부터가 워링이야, 워링. 두근두근 문예부를 플레이, 방송함으로써 본인과 방송시의 시청자 모두 만 15세 이상이며 혐오스러운 내용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자, 동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방금 안내 문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시청을 또 자제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키도키 문예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임을 하면서 있어서 그 스포를 금지합니다, 여러분들. 스포는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귀여운 여캐릭터 4명이 있는 평범한 미연씨 같죠? 잠깐 설정 좀 볼게요. 설정은 딱히 안 바꿔도 되겠지?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뒤로 새 게임.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이름 뭘로 할까요? 이름 뭘로 하지? 한글 되나? 한글 되네? 이즈랜도 되네? 이름은 뭘로 할까? 자, 그리고 이 게임은 텍스트가 굉장히 많은 류의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적당히 좀 요약을 해가면서 평소엔 다 읽으면서 하는데 요번 게임은 적당히 좀 읽어가면서 요약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랜으로 하자고? 뭘로 하지? 뭐 재밌는 이름 없을까요? 재밌고 즐거운 이름 막 그런 거 없을까? 아, 스포 금지. 스포 금지. 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더 스포하고 싶어질까봐. 예, 그건 좀 그래요. 아마 주인공이면 남자겠죠? 이 여캐가 4명이나 있잖아요. 거의 다 미연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남자예요. 이건 제가 주인공이 남자라는데 한 제 오른쪽 머리카락 한 움큼을 걸겠습니다. 김정은 괜찮은데? 김정은? 음지랜. 음지랜? 김정은 할까요? 근데 이거 약간 그 북의 그분 아닌 상태로 보면은 아닌 걸로 보면은 이쁜 이름인데 이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저 멀리서 성가신 여자아이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팔을 허공에 흔들며 달려온다. 아주 평범한 일본 미연시 게임의 한 장면. 저 여자애는 옆집에 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소꿉친구 사유리다. 왜 요즘에는 만들기 힘든 그런 친구지만 그냥 서로 너무 오래 알고 지내서 친해진 그런 사이. 그러니까 소꿉친구라는 거 요약을 하자면. 자, 대충 요약을 할게요. 그냥 늦잠이 부쩍 느는 바람에 기다려주기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모른 척 도망가버린 게 나을지도. 그러니까 약간 창피하다 그거야.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카레레스님. 라고 생각했지만 사거리에서 기다려준다. 아우 귀엽네요. 하하, 또 늦잠 자버렸어. 그래도 이번에 따라잡았네. 이번에 내가 기다려줬으니까. 가와이 하각. 자,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너무해. 아, 김정은 너무해. 그죠? 김정은 너무하죠. 김정은 너무합니다. 맨날 협박이나 하고 말이야. 이상하게 보니까 나까지 엮여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해.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날 기다려준 건 사실이잖아. 너 말은 그렇게 하면서 되게 자상하다? 아이, 자상은 개뿔. 에, 맨날 협박만 하는데. 에헤헤. 약간 댓? 그런 느낌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캐릭터였습니다. 함께 학교를 걸어간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학생들이 하나씩 늘어난다. 혹시 동아리는 정했어? 동아리? 동아리는 역시 이제 핵무기 연구 동아리로 들어야겠죠? 전에 말했잖아, 동아리 같은 거에 관심 없다고.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나봐요. 보니까 그 일본에는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동아리에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 막 그런 이상한 설정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재학생들이면은 무조건 그 동아리에 최소 한 개는 들어야 된다, 막 그런 거. 약간 그런 게 있나 본데? 적당한 애니를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만족한다. 숨덕 같은 건가? 아예 귀가 뭐 그런 거? 대학교 들어가서 사회생활 적응하지 못하거나 하나 재능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걱정된다고 했을 때 말이야. 네가 행복한 게 나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었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미 얘한테 플래그를 꽂아놓은 상태인가봐? 그죠?
나중에 진짜 사회생활 할 때 적응 못해서 백수가 되는 상상만 해도 좋을 것 같단 말이다 라고 하고요. 알았어 알았어, 그냥 평범한 소꿉친구래. 그냥 최소한 노력은 해보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주인공을 되게 잘 걱정을 해주는 그런 소꿉친구네. 아주 틀린 건 아니니까 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걱정해주면 그런 마음을 조금이나 풀어주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다. 에, 스팀 맞아요 이거. 어느 때나 다름없는 학교생활이 벌써 끝나 있었다. 멍때리고 있었다. 동아리라. 동아리 알아보라고 했었지. 역시 애니메이션 동아리부터 찾아보는 게 숨덕 맞네요. 에, 이거 무료예요 여러분들. 스팀 무료 게임이에요.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하세요. 어제 한 패 나왔어요. 어제 멍때리고 있던 사이 우리 반 교실에 들어왔나보다. 다른 반 친구인가봐요? 교실 밖에서 기다릴까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멍때리고 있더라 라고 하는데, 교실에 둘밖에 없대요 지금 상황이. 기다려줄 필요 없는데 같이 알아보자고. 우리 동아리로 오면 되잖아. 동아리로 끌어들이네. 내가 네 동아리 갈 리가 없잖아. 매정하다. 에? 나빴어. 아 역시 정훈이 나쁘죠. 에, 원래 정훈이 나쁜 놈이에요. 사유리는 문예부의 부부장이다. 아 부부장이었어요? 문학에는 개미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던 애가 어떻게 부부장이 된 걸까? 그냥 동아리 새로 만든다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참여한 거겠지. 동아리 건의한 사람이 바로 다음에 들어와서 부부장이 된 거고. 이 사람이 만들었다 그거지 이 친구가. 애니메이션 동아리에 찾아가 볼 거니까 그러지 말고. 왜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그게 어제 부원들에게 새 부원을 꼭 데려오겠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나츠키가 컵케이크 만들어 온다고 해서 일을 벌리고 보는 타입이네. 일단 일을 벌리고 보는 그런 타입이야. 못 지킬 거면 약속을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정말 머리가 비어서 용감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 계산하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 한숨만 길게 내쉴 뿐. 컵케이크라도 먹으러 간다. 됐지? 응응 먹으러 가자 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난 컵케이크에 내 영혼을 팔았다. 마지못해 사요리를 따라나서 계단을 따라서 위층을 올라간다. 3학년 교실과 방과 후 활동이 이뤄지는 곳이라 매일같이 학교에 와도 잘 오지 않는 곳이다. 사요리가 힘차게 교실 문을 열었다. 라고 여기가 문예부인 것 같아요. 모두들 인사해. 새 부원이야. 아직 들어간다 한 적은 없는. 어라라? 교실에 들어서자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딱 봐도 항상 만화나 게임에 있는 그 외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누나 같은 캐릭터. 그 막 모든 걸 다 포용해주는 그런 키가 크고 아름다운 그런 누님계 캐릭터. 그죠? 그죠? 그리고 얘는 진심이야 남자를 데려왔어 라고 하는데, 얘는 약간 츤데레. 다른 말로 하면 네 가지가 없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은 느낌. 그냥 느낌? 분위기를 깨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어라? 김정은? 진짜 오랜만이다. 이 사람도 약간 누님계 같기도 하고. 아 비교된다고? 할 말을 잃었다 이 동아리. 엄청나게 귀여운 여자애만 모여있잖아. 아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현실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얘가 그냥 직설적이네. 네, 그죠? 약간 나쁜. 근데 나중엔 해롱해롱 빠지겠지 분명히. 나츠키씨 흥. 나츠키라고 불린 이 까칠한 여자애는 처음 보는 얼굴이다. 순간 1학년을 착각했을 정도로 몸집이 작다라고 하는데, 이 캐릭터가 딱 친데네야. 사유리의 말에 의하면 얘가 컵케이크를 만들어 낸다고 했지. 야 요리를 좋아하나봐요? 무시해도 돼 라고 빗속말을 짧게 절한 후 다른 애들 향해 몸을 돌린다. 항상 밝은 친구고. 야 이 분은 여성들밖에 없나봐요 보니까. 근데 약간 소심한 캐릭터 같은데? 성숙한 분위기를 풍기는 유리는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그러네. 사유리나 아츠키 같은 활발한 애들과 어울리기엔 많이 피곤할 텐데 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누님계 캐릭터들은 막 누나한테 다 맡겨 이런 캐릭터인데, 항상 만화나 그런 게임에서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이 친구는 소심하다는 성격을 갖고 있네요. 특이하네. 모니카랑 벌써 아는 사이인 것 같던데. 맞아. 얘랑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 모니카 기분 좋은 미소를 보낸다. 야 이 특유의 자세 나왔습니다. 미연씨 특유의 자세. 아는 사이는 맞다. 뭐 얘기 얼마 나누지 않았지만 일단 작년에 같은 반이었으니까. 아 나 순간 그 누나한테 다 맡겨 그 대사를, 말죽거리 잔혹사의 그 대사를 하고 싶었는데 생각이 안 났어. 암튼 운동신경이 좋기까지 하고 반에서 가장 인기있는 여학생이었다. 줄여서 나랑 전혀 다른 사이에 사는 사람 정도일까.
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면서 나 같은 건 어떻게 라고 모니카 마음에 든다. 나는 모니카 마음에 든다. 컵케이크 가져올게. 내가 만든 거거든. 미안, 너무 들떠서. 차라도 탁자처럼 붙여놓았다 책상을. 자, 대충 요약하면서 볼게요. 너무나 텍스트가 많은 게임이라서. 벽장을 연다. 옆자리에 앉는다. 책상으로 돌아온다. 그럼 공개합니다. 짜잔, 왕. 나치키가 쟁반을 덮고 있던 은박지를 벗기자 고양이 모양으로 장식된 12개의 컵케이크가 눈에 들어왔다. 12개씩이나? 그리고 고양이 모양? 되게 그런 걸 좋아하나봐요? 저는 얘가 마음에 들어요. 모니카가 마음에 들어. 얼른 드시기나 하셔. 사유리가 먼저 하나를 잡고 모니카가 하나를 잡았다. 그렇다면 나도. 완전 맛있어. 다른 사람 먹지도 않은데 아이싱이 입가에 가득하다. 어디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한다. 조용하다. 자꾸만 내 눈치를 보는 게 신경 쓰인다. 역시 친데레 맞네요. 예. 마침내 한입 물었다. 풍미가 가득하다. 직접 맞는 걸까? 진짜 맛있다. 고마워 나츠키. 딱히 널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거든.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 방지에 혐이 달려 있는 이유는, 또 연애 경험이 없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이런 류의 게임을 보면은 좀 짜증나잖아요? 예, 그래서 혐을 붙인 거죠. 그죠? 결코 다른 뭔가 이 게임이 이상하다든가 잔인하다든가 놀랍다던가 무섭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혐을 붙였죠. 결과적으로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럴지도 모르지. 널 위해 맞는 게 아니라고 멍청아. 네네, 알겠습니다. 티세트를 들고 돌아온다. 그냥 이거는 평범한 일상 대화 같아요. 그냥 얘네들이 친해지는 과정. 차 한 잔만한 게 없으니까요. 안 그런가요? 그럴지도. 요리가 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니까. 전 그저 역시 미연식 게임은 말이 안 돼. 그죠? 이 이상한 반에서도 겉돌고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물론 뭐 그거 좋아한다고 나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소심하고 그래 보이는 우리 주인공이 이렇게 미녀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미소녀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다 호감을 받는다는 이상한 설정. 이게 언제나 항상 미연씨의 설정이죠. 문예부는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야? 이런 질문 받을까 걱정했는데 끌려왔다고 말하면 큰일 날 거라고 본능이 얘기한다. 사유리가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뭐 얘기 안 해도 돼. 너무 어색해하지 말고. 알았지? 아, 모니카도 부장이에요? 부장할 만하네. 근데 그죠? 부장을 할 만한 캐릭터죠. 어떻게 새 동아리 만들 생각을 한 거야? 너라면 웬만한 동아리 들어와도 임원 정도는 쉽게 할 텐데 말이야. 너 토론회 회장이었잖아. 역시 그냥 만능인이네. 만능인. 이 모니카가 모든 걸 다 잘하는 만능인. 축제는 어떻게 준비해야겠다니? 맨날 싸우는 일 말고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이지. 라고. 그래서 뭐 문학에 관심을 가졌고 왔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김정은이라 가능할지도. 모니카가 괜찮네. 나는 새 동아리 만드는 건 어려운 건가 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뭐 이렇게 사적인 대화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뭐 이 동아리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들어왔고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치? 응. 모니카랑 그 다음에 유리, 이렇게 둘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잘 알잖아. 모두가 열정적으로 동의한다. 성격이 이렇게나 다른데도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니. 이런 부원들을 찾는 데에는 모니카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겠지. 그렇게 새 부원을 찾았다는 말에 그렇게 기뻐하는지도 모르겠다. 과연 내가 이 여자애들만큼이나 문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씨는 어떤 책을 읽는 거 좋아하세요? 아, 저는 핵무기 융합책을 좋아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읽은 책이 얼마 없어서 뭐라 할 말이 없는데, 만화. 역시 만화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약간 반에서 겉돌고 친구가 별로 없는 그런 주인공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지금부터 바꾸면 되니까. 되게 안 어울린다. 근데 진짜 누님계 캐릭터 같은데 소심하다는 성격이 되게 뭔가 이 캐릭터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유리가 말이 있는다. 소설들 좋아해요 라고 하는데 그리고도 한참이나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한다.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눈빛을 보아하니 독서를 더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네요. 소심한데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말이 끊기지 않고 계속 주저리주저리 말하는 그런 타입. 이걸 잘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뭐 선택지 같은 거 나오면은
유리를 따라서 뭐 나도 책을 좋아한다 이런 걸 누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외워놔야지. 미연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그 캐릭터의 좋아하는 걸 외우는 거. 순 한 줄로만 알았더니 깊은 생각을 가지게 한다던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날 보내준다든가 책에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공포물 같은 거 싫어. 왜요? 난 그냥 나츠키는 또 이제 츤데레 캐릭터에다가 공포스러운 것도 안 좋아하는 깍하는 막 그런 캐릭터네요. 귀여운 걸 좋아한다. 뭐라고? 누가 그래?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전문 방송에서 하진 않는데 제가 한 미연시 하죠. 방송에선 잘 안 해요. 근데 나츠키답게 다 귀여워. 아유 귀여워. 얘네 둘이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자매 같지 않아? 시를 쓴대. 특이하네. 귀여운 거 좋아하고 요리 좋아하고 그 간식 같은 거 만드는 거 좋아하고 거기다 시를 쓸 줄 알고 이런 거 외워놔야 돼요. 나중에 공략할 때 필요해 이게. 남에게 보여준다는 건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글을 쓸 때 나타나요. 또 책에 대한 얘기가 되니까 주저리주저리 말하고 있고. 너도 글 같은 거 써. 자신 없게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시 읽어보고 싶은데 잠깐 침묵이 든다. 좋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각자 집에 가서 시를 하나씩 써오는 거야. 이게 뭐 문예부의 첫 활동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자 세 번도 들어왔으니까 어색한 것도 풀고 서로 친해질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보니까 또다시 나에게 산뜻한 미소를 보내온다. 에 뭔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나 아직 이 동아리 들어온다고 안 했는데 아직 들어온다는 결정 안 했으니까 다른 동아리도 들려볼 거고. 그러니까 다 표정이 안 좋아졌어. 네 명 다. 네 명 다 표정이 안 좋아졌어. 그렇게 실망한 눈빛을 쳐다보면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들 기운이 빠졌어. 그러니까 난 틀렸어.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냉정하게 판단을 내릴 수가 없잖아. 십몇 번 쓰는 것만으로 이 여자애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래. 좋아. 결정했어. 문예부에 들어갈게. 현실이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현실에 있었으면은 당연히 남자라면 당연히 들어왔을 거야. 그죠? 날 감싸안고 방방 뛴다. 사유리가. 자 그럼 정해진 거다. 문예부에 온 걸 환영해 라고 이렇게 드디어 문예부에 두근두근 문예부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모임 마치겠습니다. 숙제 잊지 마 라고 하고 네 시가 기대되는 걸 헤헤. 역시 모니카가 답이다. 모니카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벌써부터 부담이 팍팍 든다. 계속 수다를 떨고 있다. 달인이 없으면 집에 같이 가지 않을래? 학교에 오래 남아있는 바람에 요새 집으로 같이 간 적이 없다. 속구 친구인데 얘는 이제 문예부 부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같이는 못 갔었지만 오랜만에 같이 돌아왔다.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리고 4명의 소녀들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 가득 찰만하지. 나츠키, 유리, 그리고 모니카까지 라고 하고 과연 내가 매일 방과 후 시간을 문예부에서 보내는 걸 좋아할 수 있을까. 황주연님 어서오시고 구독 감사합니다. 어쩌면 여자애들 중에 하나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지도 최선을 다하면 행운이 따를지도 모른다 라고 하고 이제 돌아와서 시를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시를 써보자. 마음에 드는 부원이 좋아할 만한 단어들을 골라서 써보자. 내가 쓴 시를 좋아한다면 두근두근 할 일이 생길지도. 근데 모니카가 없어. 왜 모니카는 여기 안 들어있지? 왜일까? 후방 중이요? 아니요. 이거 그런 야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보자. 모니카가 좋아하는 거는 자살 왜 있는 거야? 불일치한 흉터, 빗방울, 우울, 세계, 깨달음, 밝으니까 쾌활. 쾌활? 그 다음에 절정. 절정은 또 왜 있는 거야? 조마조마한 빙글빙글 하늘에 야옹이 두근두근 비눗방울 수영복 의절 공포. 공포는 얘가 좋아하는 거죠? 빙글빙글 수영복? 뭐가 좋지? 야옹이는 아마 얘가 좋아하는 걸 거고 나 모니카가 좋아하는 걸 모르겠다. 다른 건 알겠는데 모니카가 좋아하는 거 모르겠어. 일단 여러분들 스포는 금지예요. 이거 두근두근 문예부라고 하는 게임인데 스포 금지예요. 모니카 뭘 좋아하지? 절정해보자. 욕정도 있다.
욕정. 나 모니카 좋아하는 걸 뭘지 모르겠어. 분홍은 또 얘고, 상상한 얘고, 꿈도 얘일 거고, 쥐, 울음, 죽음, 순수한 자연, 욕정. 아, 모니카 수영복이었어요. 이런 젠장. 돌아갈 수 없나? 아, 이런. 이런, 이런. 기도, 자연, 욕정 해볼까요, 한번? 이러면 욕하지 않을까요? 어, 아 근데 세이브가 있지 생각해보니까. 맞아 세이브가 있었는데 나 멍청하게도 그냥 했어. 아 진작에 세이브를 했어야 되는데. 자연? 오케이 자연 한번 해봅시다. 이거 누르면 얘네가 좋아하는 게 해당하는 캐릭터가 좋아하는 건가? 자연이 얘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소망, 신나는, 침대, 야금야금. 자꾸 욕정, 절정, 침대 막 이런 건 왜 있는 걸까요 대체? 여전히 모니카가 좋아하는 걸 모르겠습니다. 나 얘네 셋은 기억하고 있는데 모니카만은 모르겠어. 설마 모니카는 공략하는 대상이 아니거나 막 그런가? 뭐 진엔딩이라든가 3회차를 해야 된다든가. 여행, 마시멜로. 여행 해볼까? 여행? 얘야? 무능력한, 극도로, 고통, 특별한, 아름다운, 휴일, 변덕스러운, 아빠, 실망, 보물, 아름다운. 어허? 용서, 무지개, 무서운, 고뇌, 신고, 지적, 설탕, 사탕, 통제 불가, 눈물. 약간 우울한 거 해볼까? 지금 밝은 거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울한 걸 한번 해보자. 눈물. 어, 아, 아닌가 봐. 모르겠어. 얘네가 좋아하는 게 반응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 폭포, 행복, 엔트로피, 구름, 귀환. 이거는 깡충깡충? 아, 그러네. 얘네. 그리고 경멸, 생기, 변동, 평온, 비밀, 나는. 나는 또 뭐야? 어, 딸기, 카와이, 감정, 귀여운 건 얘고, 어두운. 얘 뭐 다 좋대? 이건 그냥 랜덤하게 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면 이걸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귀여운 것만 해보자, 한번. 귀여운 것만. 결혼, 헤드폰, 키스, 심판, 타락, 팔짝팔짝. 어, 얘네에 해당하는 거 맞네. 이게 랜덤하게 그냥 뛰는 건 아니고 얘네에 해당하는 건데. 아, 모니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바닐라, 핏빛, 철학. 바닐라? 어, 얘 맞네. 그러네. 팔짝팔짝 뛰는 게 얘네가 좋아하는 키워드라는 게 맞아. 근데 모니카를 모르겠어. 눈부신, 정신없는, 치마, 틀림없는, 초콜릿, 정신없는. 약간 얘네가 우울한 거를 안 받아들이는 것 같으니까 나쁜 게 모니카 게 아닐까? 혼란. 게임. 나는 게임. 게임 얘 게임도 좋아하네? 선명한 분위기, 패배, 상상, 패배. 달콤, 담요, 안정, 도망, 놀다, 멜로디. 풍경, 발렌타인, 묘한, 고통, 끝없는, 불안정한, 낭만, 영원한 존재, 행운. 이거 지가 어떤 이상한 거지 같은 소설이 나올지. 아 소설이 아니죠. 어떤 거지 같은 소설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막 고르고 있는데. 찬란한, 기이한, 블록, 먹구름, 팥, 운명, 무한한, 탱그르르. 씨가 아주 이상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안녕 김정은, 도망가지 않았으니 다행이네. 라고 하는데 저도 약속은 지켜 문예부에 돌아왔다. 내가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라 모두 벌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기 얘가 어떤 애인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어, 그리고 작년에도 얘는 아직도 나한테 이렇게 틱틱 쏘아대네. 모니카와 만화를 동시에 만화하려다 혀가 꼬여버렸다. 혼자 찌뿌둥해서 꼬리를 말듯이 자리 앉는 나츠키. 나츠키는 또 만화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김정은은 자기 싫은 일만 아니면 항상 열심히 할 거야. 요리라든가 대방 청소라든가 너무 믿음직하네요. 아이고 호감 처음부터 왜 이렇게 맥스야 이거. 어 그랬었지? 두 분 정말 친한 친구군요. 조금 질투가 날지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 어 얘가 착한데? 어 이 쑥스러워하는 모습 귀엽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유리가 되게 착해? 보면? 오늘 유리가 너한테 줄 게 있다는데. 어어 러브레터인가요? 설마 부끄러워하지 마. 별건 아니지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뭔데? 굉장히 궁금한데? 어 어쩌지? 난 그러듯이 이럴 땐 내가 나서야겠지. 걱정하지 마. 애초에 뭘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온 것도 아니고 뭘 준비했든 간에 나에겐 깜짝 선물인걸. 그 성의만으로 난 감동이야. 어 말 잘해요. 야 역시 이즈렌이 조종하는 캐릭터라서 그런지 말을 잘합니다. 아 좋아요. 가방에서 책을 하나 꺼내 건네준다. 아 책이었네. 만화책이라고? 만화책을 줬다고 하네요?
얘기할 거리라도 생기니까 얘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줬나봐. 어떻게 여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귀여워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내가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도 말이야.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지 않는데 좋아할 만한 책을 심사숙고해서 갖다 줬다. 네, 그런 건가 봐. 그죠? 이제 모두 왔으니 모니카가 준비해온 부활동을 시작하겠지 라고 생각했건만 그게 아닌 것 같다. 다 각자 따로 놀고 있어 지금 보면. 한편 나츠키는 벽장 안을 뒤지고 있었다. 하, 오늘은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 난 가까운 책상에 앉아 엎드렸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문학에 관련된 무언가를 직접 떠맡게 된 거지 뭐 이런 말 하는데 쭉 넘기고 피곤하고 잠들어 버릴 것 같고 대화를 엿들었다. 진짜 게을러진 것 같다. 아직 포기할 수 없다. 축제야말로 문학이 뭔지 보여줄 기회니까. 얘네도 이제 일본 특유의 그 게임에서 나오는 뭐 문학제, 축제 그런 데서 얘네가 선보이는 작품을 선보일 것 같아요. 선보이는 작품을 선보여? 그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자 그렇다고 합니다. 문학에 관련된 행사라면 아무도 안 올 거야. 방법을 찾아야 돼. 뭐 이런 말하고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다니. 음식 효과 있겠지. 어떤 음식?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하네요. 평범하게 그냥 평소 일상이네. 일상 약간 그 얘네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예전에 그리고 어떻게 우리 정은이에게 빠지는지 그런 거. 나는 웃었다. 사요리가 예전에 사요리로 돌아왔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주어진 일에 마음을 쏟아부어 그것이 살아나게 한다. 가만히 있는 거고 어떤 세상일까? 으악! 눈을 뜨자 사요리의 얼굴이 내 시야를 꽉 채우고 있었다. 의자에 떨어질 뻔했다. 미안, 잠깐만. 생각해보니 별로 미안하지 않네. 이런 식으로 잔 건 네 잘못이지. 낮잠 동아리가 아니야. 너 어제 또 늦게 잤지? 그치. 방송하느라 늦게 잤지. 그러다 버릇된다. 너무 크게 말하지 마. 혹시 모니카가 듣지 않았을까 하고 슬쩍 눈치로 봤다. 잠깐만, 뭐라 그랬지? 이거 그거 있지 않나? 이런 류의 게임은 요게 있지. 뭐라 그랬지 방금? 아, 애니 같은 거 보는 시간 줄이라고. 그래서 모니카 눈치를 봤구나 방금. 항상 내 걱정을 하는구나 사요리. 에헤헤 라고 합니다. 내 생각도 좀 하라고. 우리 주인공도 모니카의 눈치를 살살 보고 있네. 역시 저렇게 모든 걸 다 잘하는 만능이는 누구에게나 선망의 대상이 되지. 너한테 다 써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훑어보았다. 나한테 다 쓰여있다고. 분명 서둘렀겠지. 머리가 다 뻗쳐있잖아. 사유리의 머리를 정리해주려고 손가락 끝으로 이리저리 움직여봤다. 머리 좀 빗고 다녀라. 아, 예. 미연씨니까 그게 이게 또 평범하게 미연씨처럼 하는 게임이니까. 근데 선택지 같은 거 언제 나오지? 그래도 아무도 모를 텐데. 아이고 부끄러워하고 있어. 다행히도 난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진짜 못됐어. 단추도 안 잠그고. 그죠? 정은이는 못됐죠? 나쁜 놈이에요. 왜 아직도 네가 남자친구가 없다고 생각해? 에? 그건 진짜 너무해. 미안. 그래도 나중에 나한테 감사해야 할걸. 난 아래서부터 사유리의 단추를 잠궈줬다. 글만 보면 되게 이상한 글 같아요. 단추를 잠궈줬다. 얼마나 깔끔해졌는지 보면 마음이 바뀔 거야. CG 있다. 되게 친한 속구친구인가봐요? 그죠? 이런 걸 해주는 거 보니까 이런 걸 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생각하고 있었어. 응? 그런 말 하지 마. 내 기분이 이상해지잖아 바보야. 서로 부끄러워하고 있어. 난 우리가 이러는 게 되게 좋은 걸. 넌 안 그래? 아, 아마도. 조심해. 단추가 뜯어지겠다. 이건 왜 이렇게 잠그기 힘들지? 가슴팍 쪽에 있는 단추와 씨름을 하고 있다. 맞기나 하는 거야. 내가 살 땐 딱 맞던데. 아이고. 하. 제대로 잠그기만 했어도 안 맞는 옷이라는 걸 금방 알았을 텐데. 라고 해요. 그렇다 하죠. 예. 큰 소리로 말하지 마. 자랑스러워하네. 보기 좋네. 보기 좋대. 단추가 채워져 있는 걸 보는 게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할까? 아, 단추가 채워져 있는 걸 보고 보기 좋다고 한 거지. 그지? 이상한 상상을 하고 보기 좋다고 한 게 아니죠. 그죠? 재빠르게 단추를 전부 풀어헤쳤다. 아이고야. 원래대로 돌아왔어. 팔을 내밀고 몸을 이리저리 꼬았다. 그게 무슨 논리야? 왜 그렇게 좋은 것처럼 말하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남자친구가 생기면 네가 이런 걸 하게 냅두지 않을 거 아니야. 현면시. 그래서 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네요. 별로 부끄러운 말 같지 않았는데. 자, 아무튼 사유리랑은 되게 이렇게 처음부터 플레이가 꽂혀있는 그런 상태네. 모니카나 그 조그만 애는 모르겠는데 나츠키였죠? 나츠키야? 나츠키? 좋아 얘들아. 어? 모니카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서로가 쓴 시를 공유해볼까? 빨리 네 시 읽어보고 싶다. 나는 열정적으로 대답하는데 실패하지만 사유린 자기의 시를 찾으러 총총 뛰어나갔다. 시 써온 건 잊지 않았겠지? 자, 과연 우리의 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